둘셋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. 한 분씩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 AB6IX의 맏형 전웅입니다. 안녕하세요 AB6IX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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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는 AB6IX의 우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AB6IX 막내 대휘입니다. 국제 호스트님의 시그니처 멘트 들을 때마다 귀가 황홀했는데 어디야 지금 뭐해? 멤버들에게도 한번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? 보여주시면 안 돼요? 15명 어디야 지금 뭐해? 어디야 지금 뭐해? 낮은 목소리가 안 돼가지고 숙취라니요. 동현씨 어디야 지금 뭐해? 말 자체가 느끼할 수 있는 그런 멘트이기 네. 때문에 그걸 최대한 살려서 해보고 싶어요. 좋아요. 어디야 지금 뭐해? 우진씨의 기름기 가득한 대휘씨 바로 해보겠습니다. 어디야 지금 뭐해? 네. 담백하네요. 네 분의 성향이 또 각각 다르네요. 네 분의 작업 공간은 어떻게 돼요? 닿는 곳 어디든 제가 닿는 곳 어디든 그곳에서 다 떠오르기 마련이죠. 공간에 기여받지 않는 변기 위가 너의 작업실이 될 수도 있다. 아, 대시도 그렇잖아요. 네. 메이크업실이 작업실이잖아요. 저는 제니하우스. 그래서 차갑다 멤버들. 대위가 예. 바로 나오네요. 기다리고 있었어요. 왜 안 나오나 했어. 웃고 있어요 혼자. 왜 웃어? 하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일 말해줄게 이러고 갑자기 가고 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못 들으면 내일 말할까? 이러고 가고 이거 희망한 시간을 하고 근데 진짜 따스러운 그러니까. 게 진짜 네. 내일 말해주더라고. 뭔가 네. 혼자 웃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이 네. 웃김을 나 혼자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. 나 혼자 웃고 싶었는데 근데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. 네. 내일 알려줄게 하고 전 내일 진짜 알려줘요. 음악 말고는 어떤 거 할 때 제일 행복한지? 이 질문은 네.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음악 말고 지금까지 뭘 했을 때 행복하다고 막 네. 느껴본 적이 없고 잠깐 쉬는 시간을 때우는 정도? 네. Music is my life.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아 일상! 저 있어요. 웅이 네. 형 가방 숨길 때 제일 행복해요.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. 스케줄 끝은 네. 가방 숨는 네. 걸로 끝나죠. 계속 제 가방을 숨기더라고요. 계속 찾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숨기나요? 반응이 네. 너무 행복하고요. 언제쯤 찾을까 너무 행복하고. 그렇다면 웅이 씨의 일상은 가방 찾느라 보내겠네요? 요즘 본인이 하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? 오늘의 가장 큰 고민 네. 끝나고 네. 볼까? 그 농담이고 다음 앨범은 또 어떤 그쵸? 음악을 하고 어떤 컨셉을 잡아야 네. 할까가 아닐까? 마침 또 와 있는 질문에 정규 3집 앨범은 대략 언제가 될까요?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? 정규 3집은 저희가 2년 주기로 냈으니까 2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? 혹시 모르죠? 또 내는 앨범이 반응이 좋으면 네. 또 정규로 또 이렇게 맞아. 붙이게 할 수도 있고 곡은 다 있어요. 준비는 돼 있지만 저희의 권한이 아니어서 그렇죠. 내주시면 네. 또 이제 그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적재의 야간 작업실.